이거 한국문학의 대부 신중현 씨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이죠. 근데 요즘 이 노래가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중현 씨의 장남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씨가 보수단체는 이 노래를 불러선 안 된다. 기가 찬 광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말 내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도 즉각 반발하면서 옥신각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신대철 씨 직접 만나고 가지요. 신대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요일에 네. SNS에다 올리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박사모나 네. 어버이연합은 아름다운 강산 불러선 안 된다. 아,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과 예. 그 유래를 아마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고요. 예. 예전 이제 유신시대 그 어떤 그 시대 상황 시대가 뭐 작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걸 하나의 일종의 저항으로서 만든 노래인데 그 노래를 지금 그쪽에서 부르신다는 게 참 뭐 안 맞잖아요, 뭐가 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서 박정희 독재 끝내라, 박정희 찬양 그만하라라고 만든 노래를 그것도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옹호하는 집회에서 쓰이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다. 그 아니 뭐 그 노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예.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이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아버지한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예. 정권 찬양가 내지 이제 박정희 찬양가를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신중현 씨한테 박정희 네네. 찬양가를 만들어 달라.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었고요. 그러자 또 재차 또 전화가 와서 이번엔 또 공화당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예. 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 이제 그때도 이제 또 거절을 했었는데. 거절을 하시고.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걸 안 하면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위협, 협박성의 어떤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절을 한 후에 진짜 다치는 일, 핍박받는 일이 있었어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음악, 그, 아버지가 작곡하셨던 곡들이 이제 금지곡, 줄줄이 이제 금지곡이에요. 줄줄이 금지곡. 네. 사실은 거의 모든 노래가 금지곡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그 일 이후에 네. 이제 그런, 예,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곡이 이제 그때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제 히트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 갑자기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이제 금지곡이 되고요. 그래요, 뭐 그래요.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은, 네. 그랬었죠, 네. 신대철 씨가 사실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인데 그 고생했던 게 다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네, 이제 초등학생이었고요. 네, 이제, 네. 이제 뭐, 이제, 뭐 아버지보다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이 그 찬양곡 하나 그럼 좀 써주지 그걸 안 써줘서 이렇게 비판 이런 하소연도 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아 이런 사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그 어버이연합 박사 뭐 이런 보수 단체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부르는 걸 보니까 화가 순간적으로 네, 나신 나고,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래도 이제 그 노래 이제 아름다운 강산은 예. 이제 아버지가 만들게 된 또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이제 정권 찬양과 권력자를 찬양하는 어떤 노래는 못 만들지만은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강산 아름다운 강산에 대해서 예, 그 예.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하. 근데 심지어는 그 노래조차도 그 유신 정권 내에서 금지곡이 됐다는 거죠. 아름다운 강산도 금지곡이었어요? 네네. 아 금지할 게 뭐가 있다 그게 금지곡? 그러니까요. 그게 좀 신기한 일이죠. 그랬던 곡이군요. 그걸 부르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라서. 신중현 선생님은 아직 이 뉴스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시겠죠. 아실까요? 저는 사실 그냥 그 지난 토요일 날 예. 방송 TV를 보니까 이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예, 제가 예. 바로 그 글을 썼거든요. 그러셨죠.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네.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예, 네. 예. 한번 여쭤봐야죠. 네. 네, 뭐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또 일단 중도를 지켜라. 너도 다친다. 조심해라 이러실까요? 알겠습니다. 신대철 씨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보수 쪽 분들이 안 나오셨으니까 반론을 하자면 네. 또 노래란 거는 작곡가나 가수가 발표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철저히 대중의 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박사모 분들이 네. 뭐 아침 인사 같은 노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죠. 네. 그렇죠. 그 배경을 아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름다운 강산도 배경을 알지만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배경을 분들이. 알면 배경 네. 알면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예, 이거는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우파의 시각으로 만약에 만들어진 노래다라고 예. 하면 아름다운 조국이라고 했겠죠. 아, 그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예, 뭐 아름다운 강산은 이 자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정권이 그러네요. 있기도 예. 전에 훨씬 예.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을 예.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노래인데. 알겠습니다. 네. 예. 8차까지 지금 촛불 집회했는데 언제 한번 나가서 네. 제대로 연주해주겠다 이러셨어요? 언제 나가실래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촛불 집회 집행부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예,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좋다고 저는. 그래서 아, 뭐 말일날 이제 큰 집회를 또 하신다고. 말일날 굉장히 큰 집회가 있는데 그때 나가시는군요. 네, 아마도 그때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버전 한번 제대로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신대철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우리가 듣고 가야겠네요. 심중현과 뮤직파워 아름다운 강산.